그러면 혹시 그저 해외에 있다는 윗선들이 그좀 잡힌 속 시원한 이런 사례들을 물론 있죠.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아니,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네.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네.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었어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진짜.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